열어볼까요? 이게 왕팔찌야? 뭐가 왕팔찌라고? 대왕갈치가 들어있어. 대왕갈치니까 엄청 크겠네요. 이거 봐. 크기가 엄청나다, 그지? 크기가 얼마나 하네, 아빠? 우와. 그래서 엄청 두껍고 그지? 오히려 더 빨리 퍼져? 맞아. 가만히 뜯어봤을 때? 위험해지겠지? 그럼 심장에도 다 들어갈 거고. 아빠? 밥먹거리는 한번 지나가면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. 아빠? 응? 그럼 뭐가 8시간 뒤에 돌아와? 8시간 뒤에? 내가 하면 돼?
가지고 있잖아. 아, 거기가 아니고. 어디에? 여기 흰 그릇에 한 큰술. 이 정도? 조금 더 넣어줘. 한 두 큰술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고 넣어주세요. 어, 그래서 많이 넣어줘. 좋아, 좋았어. 다음에 타네. 아빠, 응? 내가 조금 맵게 하려고 다진 마늘을 살짝 넣어놨지, 발. 자, 그리고 고춧가루를 세 큰술 반 넣어주세요. 이거 고운 고춧가루잖아요. 색깔이 곱고, 색깔도 예쁘고 고운 고춧가루지요. 조금 더 넣어줘. 됐어. 그리고 여기 파를 다 넣어주세요. 씻지 않아도 괜찮아요. 왜 씻지 않아도 괜찮아요? 됐어요. 조금 남았어. 응? 남았어. 그럼 숟가락으로 뚫어. 이건 고춧가루로 뚫었어. 괜찮아, 묻어도 돼. 아빠. 그리고 생강가루를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세요. 이 정도요? 그 정도 조금만 넣어주세요. 이 정도요? 됐어요. 생강이 다 떨어졌어요, 거의. 그러면 넣으면 돼요? 두 티스푼 정도 넣으면 되고요. 여기다 액젓. 얼마나요? 액젓을 숟가락에 따라가지고 한 큰술 반 넣어주세요. 넣었어. 네, 한 큰술 반 정도요. 그리고 후추를 아빠가 음식 만드는 거 보면 되지. 이거는 고추장국과 응? 고추장국과 다 넣었어요. 없는지 아빠? 이거 다 써가지고 새로 사야 돼요.